현재 우 단어죠. 오케이. 기다려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Peoples. Peoples. 오케이, 잠깐만요. 좀 조정 좀 해야 되겠니? Peoples. 자, 여기서 재우가 알아야 될건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 합니다. apostrophe s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James 하면 어떤 남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apostrophe s 하면 그냥 James가 아니고 James의 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소유의 표현이라 합니다. 뒤에 James book 하면 이건 뭘까? 제임스의 그렇죠. 어떤 뒤에 물건이 나오고요. 그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혀주고 싶을 때는 점 찍고 S, apostrophe S를 합니다. People만 하면 사람들인데, apostrophe S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의가 된 거예요. His. His. 마찬가지 소유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his car 하면 뭘까요? 그의 책. His book 하면. 그의 책. 마찬가지 이런 것도 소유의 표현이랍니다. 뒤에 어떤 이름씨 물건이 나와서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고 싶을 때내 거야, my car 하면 나의 거란 말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ut. 오케이, 뭐뭐뭐뭐 행복한 얘기 막 하다가 but이 나왔어. 그럼 그 뒤에는 여기 막 행복하고 좋은 얘기 막 하다가 but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 그렇죠. 안 좋고 슬픈 이야기가 나오겠죠. 엔드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앞에 행복한 얘기 막 하다가 엔드가 나왔어. 그 뒤에는 엔드의 뜻이 뭐야? 그리고 그리고죠. 그럼 행복한 얘기 막 하다가 엔드 하면 그 뒤에는 어떤 얘기 할까? 아, 나 정말 어제 친구들과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뒤에는 행복한 얘기할까? 슬픈 얘기할까? 당연히 행복한 얘기하겠지. 그리고라며. 어? 막, 난 어제 친구들과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러나 뒤에 좋은 얘기 나오고 있어? 슬픈 얘기 나오고 있어? 이게 엔드하고 버트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야죠, 이젠. 오케이, 다음 스몰 스몰 무슨 시죠?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오케이, 스몰 박스 하면 작은 박스? 작은 상자. 작은 It is small 하면 그것은 작다? 오케이, 그것은 작다죠. 잘 모르네 아직.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뒤에 어떤 것을 꾸며준다. 어떤 상자, 작은 상자. 어떤 시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이라는 의미의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무슨 시야. 어떤 시? 그 다음 두 번째 사용 방법.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 된다. 합쳐서 뭐 된다. 어떻다. 어떻다. 어떤 작은, 어떻다, 작다. 그래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의 뜻이 무슨 뜻이 있었더라? 미소 짓다. 미소 짓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또 무슨 뜻도 있대. 미소.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 어떤 시? 아, 이름. 어떤 시야?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했어요.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알려줄 거고, 누군지 물어봐도 이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녀의 미소를 사랑한다. 그녀의 미소가 보기 좋다. 무엇이 보기 좋다? 미소가 보기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죠. 계속해서. 좋다. 네. 발음이 그렇던가요? 스펠링은 어떻게 돼요? LIE 네,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요? LIE
그래, 리가 아니고 라이죠. 무슨 리입니까? 스피킹 안 했어? 라이. 라이. 그래서 라이가 이런 뜻일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시?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읽어봐. 우리말로 읽어봐. 이거 그럼 무슨 시야? 하다. 하다 시지. 뭐 거짓말 하다라고 다 써있는데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 예.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럼 무슨 시야? 이름 시.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얘가 눕다 라는 뜻하고 거짓말하다 라는 뜻은 상관이 있어 보여요? 상관이 없어 보여요?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이 lie가 눕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는지 거짓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는지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계속했어? lip. lip. lip의 뜻이 뭐였더라? 입술 가장자리. 입술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가장자리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뭐 입술이란 뜻일 때도 같은 시고 가장자리란 뜻일 때도 같은 시네. 무슨 시예요? 입술이란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발음이 그래요? 스펠링은? T-A-L-K-T-O. Okay. Talk to. Talk to. L이 소리 안 납니다. Talk to. Talk to. Talk to. Speaking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Take to가 아니고요. Talk to. Talk to. Mind. Mind. mind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오케이. 무엇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 오케이. 무엇이 그녀의 무엇이 아름답다? 마음이 아름답다. 무슨 시야? 이름 시. 오케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무슨 시야? 하다 시. 하다 시죠. 버리다 라는 말은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mind. 계속해서 비컴. 어? 비컴? 아닌데. 비컴? 계속해서 tell. 그렇지. tell. 좀 어렵죠. talk to 하고 헷갈리죠. tell. tell me. tell me. 나한테 말해줘. 나한테 말해줘. tell m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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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오케이. 무엇을 지켜라? 비밀을 지켜라. 이름 시죠. 잘 모르겠나요? 그다음. Read. Read. 무슨 시예요? 그렇죠. Read. 지금은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모습입니까? 두. 항상 단어를 할 땐 두가 숨어 있는 모습으로 익힙니다. 여기에 does가 숨으면 어떻게 될까? Read. 이렇게 되겠죠. Rea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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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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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뜻이 뭐였으니까? 귀여운. 귀여운이니까 당연히? 시.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법 몇 가지? 이렇게 어떤 뒤에 이름 시 것 넣어서 어떤 것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she is cute 이름 무슨 뜻이야? 그녀는 귀엽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합쳐서 뭐가 된다고? 어떻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녀는 귀엽다 된 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몰랐어, 그치? 다시 공부하고 몰랐던 게 뭐였는지, 이제 뭐로 알게 됐는지 나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시험 칩니다. 뭐? 엄마 또 복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셋이 국립사회 상담이. 알겠습니다. 언제 복강할 건지 톡으로 보내주세요. 금요일. 네. 그 톡으로 보내놔야 선생님 정리가 돼. 프린트는 가져가라. 프린트요? 네, 밖에 있다.